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광주입니다. 제 방송 정식으로 출연한 적은 없고요. 전남대에서 맥주 먹다가 길에서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나누고 연락 주고받고 했거든요. 그분이 지금 저희 집 앞에 오셨대요. 얼굴만 잠깐 보세요. 그 으뜸은 한우 생고기 그 집에서 지금 식사하고 있대요. 나오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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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형님이거든요. 형님인데 정식 출연입니다. 저번에 잠깐 출연하셨는데 아프리카 친구. 전대공문. 예, 전대공문에서. 그 아프리카였어? 그때 아프리카 친구. 보고 싶어요, 엄마. 참 좋으셔. 네. 엄마가 아들 사랑이 대단해. 저는 고기, 소고기는 거의 안 익혀서 먹어요. 저는 이게 이 소고기 가격이 신기해. 좋아하니까. 예, 예, 예. 내가 오늘 좀 식성을 알아보잖아. 뭘 좋아하는지. 근데 전대국민에서 보자. 우연찮게? 내가 알아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전대국민에 제가 어떤 식당을 포기했는데, 방금 그 식당에 갔다 왔어요. 저는 그 근처에서 맥주 마시고 있었는데, 뭐 파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하다 보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주고받고. 인상 좋지 않아. 고향이 대구. 근데 우리 전남 광주를 무척 사랑하지. 사랑하죠. 이거는 여기다 찍어놓는 거야. 내가 고깃집을 오랫동안 했잖아. 한우집. 식당을요? 그럼. 13년. 오. 그럼 이건 뭐예요? 아니, 여기서. 아! 먹으려고 먹어. 비계. 형이 대낮부터. 소원. 영암도 갔어. 어제. 제주도하고 영암하고. 참, 그분 인상 좋아. 네. 고깃집을 그러면 어디서 하셨어요? 광주? 화순에서. 계속 화순 사시다가 최근에 광주로 이사하셨어요. 광주? 화순에서 많이. 우리 한팀님이 워낙에 이집 사랑을 많이 해가지고. 제 방송 시청자신데요. 네. 제가 갔던 식당들을 계속 다니세요. 제가 갔던 식당도 다 괜찮죠? 저 사장님 그랬으니까 훨씬 더 괜찮네. 간이랑 간 좋아하죠? 네, 간 좋아하죠. 간 무지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집이 간이 맛있어요. 아유, 근데 피비린내가 좀 덜해요. 저렇게 발보하러 작업을 했습니다. 와,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 엄청 방보가 심하다. 2년이 되었다며. 그냥 길 가다가도 만나게 됐대. 아까도 형 만나러 간다고. 전화하니까, 야, 그 사람 또 인연이 될 사람이다. 엄마가 옷을 디자인해가지고, 옷보다 맞춰서, 약간 복고풍 스타일이. 디자인은 같이 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출혈을 해요. 출혈이 늘어갔을 때 출혈이 늘어났죠. 엄청나게 엄마가 내공이 있었어. 또 우리 딸하고 시청하면서 제가 우리 한팀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다. 또 뭐 먹어? 저는 뭐? 네. 되게 훌륭하신데. 솔직히는 고소하죠. 저는 이거 먹습니다. 근데 또 비계를 좋아해요. 탄수화물은 전혀 너 그렇죠. 밥 하루에 반 공기 라면 반 개. 언제 한 2017년? 언제 또 날씨 좀 따뜻해. 따뜻해지면 거기 그 포함시구 곡담 네. 그 어머니 오시면 거기 한번 가자고 나오고. 그 식당 이름 뭐? 화장실에 포장만 치면 아이고 김치 썰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기 썰으려고 하는 거야. 고기 썰게 이만한 게 나와. 삼겹살 아까를 썰려고 안 했어. 인상도 좋지. 근데 거기 문 열 때 안 가면 이제 뭐 그 집이 다섯 시 문 열거든요. 4시 반부터 사람들이 앉아있거든요. 맞아. 좀 크게 먹던데. 다양한 크기로 좀 썰어놨어요. 다양하게. 적당히. 근데 첫 출연인데 눈만 보였잖아. 거의 눈만 안 보였어. 동그랗게 살고. 내가 눈만 보였는데. 앞을 못 봐가지고. 말 좀 더 너무 재밌게 하죠? 저희가 그래도 이 지금 두 번째 뵙는 건데, 실제로도 뵙는 건데, 뭐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명절 때 계속 안부 묻고 서로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지난, 그저께인가 통화했었지? 어젠가? 그저께. 어디에 있는지. 형님이 그, 형님 또, 그, 이제 별장 같은 걸 갖고 계신데, 그래서 골고 먹자고. 맞아, 날로 가지 모르겠어. 병달로. 병달로 사진 보여줘요. 농가주택. 네, 농가주택. 어머니 오셨어요. 뒤에서 우리 너무나 예뻐 보여. 보고 싶다 했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그때 늦은 시간에 왔는데도 네. 점심 특선을 해줘가지고 네. 맛보기. 잘생겼다고 특별히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저 사장님이 질투하던데 그때. 아니, 뒤에서 뭔지 예뻤습니 너무 예뻐갖고 누구 사장 어디 잘 어울려. 앞모습이 이뻐야지 뒷모습만 이쁘. 아, 뒤에 앞에는 안 봤어요. 앞모습도 잘생겼는데 뒤에서 본 게 주방 일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 사모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 우리 한피님 구독자가 10만을 찍는 그날은 10만 걸렸나 보죠. 10만은 가야지. 10만원 하면 구독자의 만남의 날을 한번 해가지고 운동회가 강가에 잔디밭 있으니까 그 천막 쳐놓고 접구도 하고. 형님 근데 제가 차가 운전면허가 없어요. 구석기실에 사람이 걸어다녀 두 발로. 제가 집에서요 무등산까지 걸어요. 그리고 무등산 꼭대기 찍고 또 걸어요. 원래 유튜브를 하면 전국으로 다니지 않나요? 저는 비행기 타고 외국 아니 그래도 베트남에 3개월씩 있었고 아 베트남 1개월 그리고 어디 3개월 있었어. 태국 3개월 하루 거기 사는 거 마치고 놀고 있어. 이 진짜 그 가족 그 집에 막 자고 막 이랬다니까. 현지인들 집에 근데 막 초대를 하고 헌팅 잘해가지고 호텔 직원이 고기 사주겠대. 아니, 길 가다가 식당 아줌마한테 모이고 한번 돌아다녀가지고 부산 오는 거 망한 거야. 근데 그건 있어요. 한류가 있어요. 한류 때문에 한국 사람이면 아무튼 데리고 넘버원 사장님 누룽지 편 아니에요. 누룽지 봐봐. 네, 편안. 대단하십니다. 예. 녹동이 광주가 아니에요. 아니, 고흥군이라니. 고흥군의 녹동. 녹동한. 거기 가면 고흥군. 바다래.
서해? 아 우주 발사 도움에서 나라고 발사하고 발사했어요? 잠깐만 거기 가면 바다도 좋고 또 좋아하는 해가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냥 심심해. 그니까 제가 차가 없고 운전면 형님이 해가 왜 쓴다는 거죠? 운전은 하지. 차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난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분들이지? 아니 그 우리 남도에서 좋은 곳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쪽에 가면 같은 데 없어요. 좋아. 완전 좋죠. 어, 바닷가가. 또 그 수산물 시장 그런데 이런데 미국 시장에는 수산물 시장은 힘이 안 됩니다. 너무 잘 되고 있어요. 햇값이 한 3분의 1이나 될 거야. 한 분의 1 찍을 거야. 5만 원 있는 사이즈당 한다 주면은 아주 그냥 상대를 부르지. 상대를 부르지나 안 부르지나. 야, 안 부르지면. 한번 가보자. 근데 이, 내가 보니까 먹방이 아니잖아. 저는 먹방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색적인 거. 어, 이색적인 풍경. 또, 숨겨진 어떤 풍경. 뭐 그런 것을 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맞은편에 눈이 무너지는데. 와, 진짜 진짜로 해주세요. 엄청 잘 죽는다. 저 죽는 하이스타일로. 야, 사이버틱 하신다. 서울에서 오신 것 같지 않은가? 글쎄는 도깨비 온 것 같은데. 서울에 온 것 같은데. 김태희 어부야, 서울에. 오! 형님이 너 보고 싶대. 이상 없다고. 너무 좋아, 미안. 내가 아직 안 했어. 사람 좋더라고. 꿈이 착하죠? 착해. 미안해. 형님하고 제 유튜브 컨텐츠 얘기하고 있는데 형님이 잘 지적하셨다. 맞아요. 이게 영상을 막 5분, 8분, 10분 이렇게 분량을 늘리는 거는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봐줘야 되잖아. 그 영상을 10분 동안. 그러니까 형님 예를 들어 어제 영암 영상이 15분짜리거든요. 형님 손부터 풀로 다 모셨어. 건너뛰기 없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 끝까지 시청을 안 했어. 그거는 저희수가 되는 거고. 보다가 많은 걸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시청 지속률이라고 이게 또 나와요. 아, 중간에 보고 말아보면.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어플 깔면요.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가 나와요. 예를 들어. 막 이런 거 나와요? 데이터구나. 데이터가 나와요. 평균 시청 지속시간. 아. 이런 게 다 나와요. 아. 디테일하다. 굉장히 디테일하다. 심지어 내 영상을 네이버에서 봤냐, 카카오톡 공유에서 봤냐, 아. 유튜브 맞춤 영상에서 봤냐, 맞아요. 다음에서 봤냐, 까지도 다 나와요. 어. 시청 경로까지도.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구독자가 많냐도 광주잖아요. 광주 동서남북으로 분류해서 나와요. 어디 쪽에서 많이? 야, 그것도 잡혀버려. 여자, 남자, 세대까지 다 나와요. 어... 저희 지금 다 먹었습니다. 서비스 중국, 서비스 중국까지 싹 다 먹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안 붙여내주고. 여기다 그 안부 전하세요. 아단도 안부 전해주고. 또 광천동에 또 한 분 있잖아. 혹시 김동영 씨. 그 양반도 인상 좋고. 와 영상 진짜 제 거 다 보셨다. 출연하셔도 돼요? 얼굴 한번? 아니 안 돼? 아니 잘생기셨어요. 찍고 있습니다. 삼겹살 다 썼습니다. 우리가 맛있었다고. 고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와. 운지도 맛있네. 과하지 않아. 맞다, 우리 사장님 오시니까. 자주 올게요. 형님이라 부를게요. 사장님, 아, 그럼. 알겠죠? 예.
저 여기서 단체 모임 한번 합니다. 합니까? 여기서 해버려. 그래, 우리 입세 어디서 하려고? 여기서 해야지. 그러지. 단체 다 빌리지. 안 그러면 저 울릉도 뭐 저런 그래. 바가라 빌리지. 뭐. 아, 노래를 노래라든지, 담배라든지, 우인세야지. 어디서 하려고? 예, 예, 예. 갈게요. 이렇게 이쁘신 분들만 모시고 오셔. 안 이쁜 사람 밖에서. 여기. 그렇네. 저번에도 미인 왔고. 어, 오늘도 겁나 미인 왔고. 이분이 없으면 삼겹살 쓸 수도 없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명재님, 고맙습니다. 반가웠어요.